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2019년 제1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통문제. 과목은 제어공학이에요. 자, 이번 2019년도 1회 때 제어공학이 10문제 나왔어요. 항상 거의 10문제 나오죠. 1번부터. 1번은 너무 기본적인 문제. 여러분들 메이슨 공식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경로하고 페르프 따지는 게 메이슨 공식인데, 지금 이건 다 계산하는 얘기 아니고, 다음에 신호흐름 선도를 메이슨 공식을 이용하여 전달함수를 구하고자 한다. 이 신호흐름 선도에서 루프는 몇 개인가? 페루프가 몇 개냐? 그죠? 상당히 난이도가 쉬운 문제죠. 자, 페루프 찾아보자고요. 지금 페루프 봤더니 이거 가능하죠? 화살표 쫓아가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게 가능하죠. 그죠?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 가능한 페루프란 말이야. 얘가 첫 번째 페루프.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찾으면 여기 있죠, 여기.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순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두 번째 페루프. 자, 페루프 두개 나오네. 그럼 나머지는 안 되나요? 나머지도 확인해 보자고요. 화살표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는데 화살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못 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는 페루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요. 이것도 화살표 따라서 가봤더니 이 진행이 안 되죠. 따라서 이것도 페루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 페루프 찾는 거 화살표만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요 페루프는 세 번째 두 개다.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 특성원리 중에서 안정된 시스템인 것은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제어계가 안정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 안정의 조건이 세 가지. 첫 번째가, 특성 방정식의, 문제로는 특성원리식의 모든 개수가, 그죠? 플러스 값일 것. 부호 변화가 없을 것.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문제에 주어진 특성 공식에 모든 차수가 존재할 것. 그다음에 요두 가지가 일단 필수 조건이고 세 번째가 있죠.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루드표 작성하겠지만 루드표의 제1열의 부호 변화가 없을 것. 자, 그러면 이 보기에서 1번은요. 1번은 개수가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그죠? 전부 다 플러스 값이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차수가 3승, 2승, 1승, 0승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가능해. 2번은요. 차수는 다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 포함됐으니까 2번은 우리가 볼 것도 없는 거죠. 2번은 안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얘는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5승, 3승. 4승이 없죠, 4승이. 그죠? 5승 다음에 3승을 건너 떼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고. 4번은요. S의 4승, 3승. 마이너스 있네? 여기 또 마이너스 또 있어요. 그죠? 얘도 부호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 자,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면 문제 풀 필요도 없이 정답은 1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정답은 1번이죠, 그죠? 요 지금 적용만 하게 되면 그럼 이제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지. 시험장에서는 이것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1번을 찾았으니까 필수 조건은. 자, 루트표 한번 작성해 볼까요?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그다음에 S의 0승까지. 자, 여기다가 이제 개수 집어넣어야 돼요. S3승은 2. 여러분들 루드표 작성하는 거 제가 많이 연습시켜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 다음에 4. 당연히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S2승은요.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없으니까 0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맞춰줘야죠. 자, 요값 3분의 3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5. 이렇게 누드표 작성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몇이에요? 3, 4, 12에
그죠? 그다음에 2요 10이란 말이야. 12에서 10빼 주면 2가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얘는 3분의 2더라. 0.67. 자, 그다음 요 값은요. 근데 요 값은 요령 있죠? 얘가 0이면 밑에도 0이고 얘가 옆에 0이면 얘도 0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숙달시켜서 시험장에서 활용하면 좋아요. 그죠? 실제로 계산해도 0이죠. 실제로 계산해도 0이야. 자, 그다음에 이 값은요. 이 값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계산할 필요 없는데 일일이 계산하자면 3분의 2에 그죠? 3분의 2에 3분의 2 곱하기 5 3분의 2 곱하기 5왜 계산할 필요 없느냐? 3 곱하기 0이면 얘가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3분의 2 약분되잖아. 얘는 5가 된다는 얘기거든. 즉 제가 루트표 작성해서 확인해 봤더니 자, 일렬 여기 말하는 거 아니야. 플러스 2고 플러스 3이고 3분의 2고 5 나와서 모든 게 플러스 값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봤더니 1번 특성 방정식은 안정한 동작이다. 그죠? 예.